자, 지금부터 공작수 하나를 발령합니다. 죄송한데 공작새 하나가 뭐예요? 그래, 너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지. 사장님은 기분이 안 좋을수록 화려해지셔. 오늘처럼 꼬리기 활짝 편 공작새처럼 화려하시다? 그냥 다 죽었다고 봐야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방법은 없어. 자연재해와 사장님의 저기압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.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화 많이 나셨어요? 아니, 난 너무 크게 화낼 일이 따로 있어서 이 정도는 화가 안 나요.